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구약성경 21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면서 광야 여정을 걷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매일매일 순종의 걸음으로 채웁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험난한 광야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뜻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미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죠. 예수 믿는 순간.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들어왔다 해놓고 또 목표는 하나님 나라니까 거기까지 또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또 걸어간다 이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작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지금은. 지금은 이루어져 가는 중입니다. 건설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는 그 하나님 나라 뭘까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이제 신비죠. 신비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완성되지 않았고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누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기의 신앙 따라서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직 너무나도 가냘퍼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역사는 끝이 나고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여정은 지금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자은 국민으로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진하는 여정은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든든한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교회 지체들이 있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 함께 형제자매 된 지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그랬습니다. 이 구름은 그냥 하늘에 있는 구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뭐 소도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나? 그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영광의 구름. 히브리 말로 하면 쉐키나라 그래가지고 예. 영광의. 그러니까는 성막이 완성됐을 때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성전과 성막 안에 모세가 들어가려고 그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는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팍팍하게 가득 차서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요. 그 구름이 성막을 탁 덮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불기둥이다 그러는데 불 모양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이유는 이제 그들을 따뜻하게도 해주고 구름은 낮에 거기는 너무나도 태양볕이 강하니까 그걸 이제 막아주는 그래서 그늘을 씌워주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그들이 걸어갈 때 다 쓰러집니다. 그걸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길 안내 역할도 해주는 거죠. 구름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없겠습니까? 표지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들을 목자가 싹 이끌어가듯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시면서 이끌어가시고 저녁이 되면 좀 이제 불모양 같은 것이 또 나타나서 또 거기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에는 또 굉장히 기온이 내려가서 추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따뜻하게 그들을 또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아침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막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딱 이렇게 위치를 해가지고 딱 행진하잖아요. 머무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진을 딱 칩니다. 지파별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 광야에서 필요한 그 모습으로 신비하게 또 보호하며 하시며 인도를 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 이제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우선 광야는 어떤 땅인가 하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는 비가 오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든가 지금 막 전쟁이 한창 중인데 거기는 정말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래도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리고 사실은 이슬로 짓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그 600만인가요? 60만인가요? 그 독일에서 그 살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 후에 그 대가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가지고 전 국토에다가 이렇게 손가락만한
손가락보다 더 가는가요? 잠깐 새끼손가락만한 호수를 온 국토에다가 실핏줄처럼 쫙 깔았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이 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농사를 짓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지 이제 죽음의 땅이에요. 광야는 표지판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는 뭐 지금처럼 소위 말해서 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어떤 일본 사람이 실험 삼아 광야에 이스라엘 거기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고장 나는 바람에 사흘 만에 그 사람이 이제 사흘 만에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되는 거대한 무리가 그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 이곳을 매장지로 삼겠다. 이곳을 자기네들이 들어간 그 광야를 무덤으로 삼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구름과 불 모양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죽지 않는 거죠. 생명의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있게 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을 보내주셔서 추위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아침까지 밝혀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탁 덮어서 낮에 너무 더울 때는 지난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더울 때는요 숨쉬기조차 힘든 너무 더워서 그래서 구름으로 싹 덮어주셔서 뜨거운 직사광선에서 이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지키시고 밤에는 그렇게 지키시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도 못 지키잖아요. 졸음운전, 뭐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 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는 동안에 뭐가 덮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지켜요?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랬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여기 불기둥, 불모양의 기둥과 뭐 쉽게 얘기를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냥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탁 임하시면서 성령이 오셨죠.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것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아주 세미하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만이 성경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권면이나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뭐 그 방법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소위 바다의 모래알 수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저렇게도 주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고요. 내 마음속에 A로 갈 것인가 B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A로 내가 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B인데 A로 갈라 그러면은 알람이 울리죠.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이걸 이제 자꾸 이제 주님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삐삐삐삐 뭐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종종 얘기하시듯이 말씀드리신 내비게이션에서 예, 내비가 어떻게 합니까? 띵띵띵띵띵띵 이러면서 예. 예, 자, 기억이 뭐 자고간 재탐사에 가겠습니다. 경로가 지금 경로대로 안 갔으니까 그것처럼 내 마음 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막 불안이 막 찾아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막 두렵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예, 평강이라 그랬죠. 평안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인가요? 그래서 참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아 A가 아니구나. B로 가면 참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주님이 B로 가라. B라는 B 쪽의 방향으로 가라. 그걸 이제 어떻게 B로 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때도 있어서 사도들은 근데 사도들 또한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사도들은 좋겠네.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디로 가라 막 음성도 들리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도들도 꼭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너희들에게 너희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간다 그랬고 거기에 보면 몇 번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으나 뭐 주님이 막았다 하기도 하고 마귀가 방해했다는 말씀도 나오고 하니 그걸 보면 또 뭐 음성 딱 듣으면 지금은 아니야? 딱 그러면 뭐 얼마나 어떻게 보면 편할 것 같지요. 근데 사도들도 특별한 때에는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사도들도 늘 음성처럼 꼭 귀에 들리는 음성처럼 듣고 움직였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능하면 우리의 이 의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사 이런 걸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렇게 하시지 우리 로봇처럼이나 또는 종이나 노예처럼 혹은 바둑판 위에 있는 바둑알처럼 하나님이 탁탁탁 해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사,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한 채 인형극 할 때 이 줄을 매달아 가지고 하나님이 줄을 갖다가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고 이렇게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인격적이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쪽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양 조명으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광야와 같아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죠. 담대함을 주시죠. 힘들어도 주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양 조명으로 그 길로 가면 되는 그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그런 것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나는 갈 길 모려오니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초보니까 보이는 구름 모양으로 불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숙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유, 구약 시대 때처럼 좀더 구름이 나타나서 이 길로 가라. 불모양에서 저 길로 가라. 탁탁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다 설명은 할 수가 없고 오늘 이렇게 좀 너무 자세히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내가 주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성숙된 방법이고 성령은 또더 세밀하게 우리를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은 내가 알수 있도록 내 성격과 내 기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보여주신 이 거룩한 행진 지침을 따라서 이제 두 가지가 반복된다는 걸 배웠죠.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행진을 멈추고 뭘 해야 되죠? 장막을 이제 성막을 딱 치고 그들 이제 텐트를 딱 치고는 오늘 말씀해 보면 구름이 이제 다시 움직일 때까지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이제 행진 그러는 거고 구름이 멈추면 여기서 쉬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한 달을 있겠다, 두 달을 있겠다 발표가 없어요. 구름이 언제 탁 떠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막을 지어놓고 자기네들 텐트를 다 이렇게 광야니까 자기네들 먹고 자고 할 텐트를 지어놓고 거기서 머무르는 겁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싶어도 구름이 머무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고 나에게도 가장 좋은 때니까요. 근데 어떨 때는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딱 성막을 쳤는데 아이고 이제 뭐한 달이고 두 달쯤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주일 만에 또 구름이 일어나서 떠올라서 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가기 싫어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쉬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이것을 소리 없이 구름과 불 모양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도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소리 없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도요.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걸 오늘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의 수까지도 몇 걸음 갔을 때 멈추고 몇 걸음 갔 그리고 거기서 쉬다가 또몇 걸음을 가도록 우리 인생도 이게 물론 이제 뭐 시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몇 걸음을 가고 누구는 몇 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걸음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 좀 빨리 갔죠. 아무튼 또 누구는 저보다 또더 길고 걸음의 수를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 정확히 알까요? 만복해 가지고 이게 아침부터 예, 만복해 가지고 될지 모르지만 휴대폰 잠깐 안 들고 예, 놔뒀을 때는 못 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수도 센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몇 걸음을 걸을지, 소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걸음의 수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속도와 보폭과 예,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일일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세밀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해보면요. 뭐 어떨 때는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대충 큰 그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내 그 한 걸음조차도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고 간섭하심이 있구나. 나는 몰라도. 우리의 숨 쉬는 거, 우리의 걸음, 우리의 심장의 박동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일생 우리가 심장을 내가 몇 번 뛰고 내 심장이 멈출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아세요. 그 정도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걸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서도 안 되고 조급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뛰어나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꾸로 지는 거죠. 그럼 아이고, 예, 내가 하나님 앞서갔네요.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은 가자 그러신데 내가 또 게을러가지고 또 뒤처져서 그냥 뭉개고 앉아있으면 이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서야 또 막 급하게 또 뭐 쫓아간다고 또 이렇게 되고 하는데 저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의 여정에 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무튼 일단은 멈추기도 하시고 가기도 하시고 속도 조절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로 가시면 나도 우로, 하나님이 좌하시면 나도 좌,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구와 동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가는데 같이 갑니다.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되죠. 한 분은 지금 왼쪽으로 가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요. 동행이 됩니까? 한 분은 빨리 가는데 나는 뒤에 천천히 갑니다. 동행이 돼요? 보조를 맞춰서, 속도를 맞춰서, 방향을 맞춰서 가야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그 훈련을 자꾸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스라치기를 놀랄 만큼 그러면서도 너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멀리 있을 때는 그 멀리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안 들리겠죠. 근데 가까이 붙으면 그 사람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겠습니까? 더 가까이 있어 보세요. 아마 심장소리도 들리는 것처럼 한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라고 2023년 다니엘 기도회를 유튜브에서 치면 이제 21일 동안 서울 그 뭐 오륜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뭐 십몇 년 전부터 했나? 자관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강사가 좋더라고요. 그제도 좋았고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 그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다가 이제 청년 때 방황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교회 탁 나갔는데 혼자 탁 앉았는데 누군가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체험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처럼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구름과 불 모양의 이것이 낮밤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내가 늘 느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뭘 주시죠?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은 정말 표지판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아요. 정말 주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이끌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나온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순종치 않아서 혹시 방황과 시련의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부터라도 주의 인도 따라 걸어가며 생명과 주님 인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고요. 내 주장과 욕심을 따라 걸으면 불안과 쇠잔함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의 영광에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영광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 찬송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혹시 다니엘 기도에 7시 반부터 찬양을 하던가 그렇고요. 설교는 8시 반부터 그렇게 하고 지나간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힘주심과 주님이 나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한 영혼 우리의 가족 중이든 지인 가운데든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참 어려운 시절에 우리 여러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주여 한번 부르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